허성모 창원시장이 13일 성산구 신촌동 소재 기업체를 찾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. 이날 HSD 엔진 주식회사 고영렬 대표는 봉암교 확장 시 기존의 봉암교보다 높이를 높게 건설하고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기업 결합 시 대우조선해양의 기존 거래처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. 창원시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창원기업지원단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과 기술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.